있은 후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곳도 병원, 많이 간 곳도 병원이었습니다. 문쟁케어에서 특히 감사했던 건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 5일의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친정엄마가 서울 아산병원에 7개월가량 입원을 했습니다. 선택 진료비 폐지, 2-3인실, 건강보험 적용, 간호간병 서비스가 아니었다면 경제적,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이 컸을 겁니다. 이 모든 게 겹쳐서 저에게 일어났던 그 시절에 문재인 케어는 민심의 작은 소리까지도 반영한 정책 결정. 네, 대통령께서 지금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딸 수인이가요. 문재인 대통령의 팬입니다. 가장 어린 팬일 것 같습니다. 대통령님 사진을 애착인형처럼 가지고 다녀서요. 동인이, 수인이 이제 재활치료 이제 사설을 포함해서 월 한 200 정도가 됩니다. 또한 아이들 케어를 위해서 사람을 구하기도 힘듭니다. 그래서 병원 치료 대기실에서 많은 분들이 부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밤 9시 알바를 구하기도 합니다. 수인이, 동인이에게는 재활치료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데요.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. 돈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